현 예능 중 가장 핫한 예능을 꼽으라면 단연 스트릿 우먼 파이터죠. 단 2회 만에 전주 시청률 2배를 기록한 수우파. 인기를 견인하고 있는 8알은 댄서들이지만 MC 강다니엘도 꽤 강렬합니다. 비보이 출신답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배틀 용어들과 흥에 젖은 리액션들은 배틀을 더 뜨겁게 달구죠. 맹수 사이에 던져진 한 마리 어린 양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가장 즐기고 있는 사람이 강다니엘입니다. 아이돌이지만 댄서의 DNA가 흐르는 그는 수우파의 신의 한 수라 할 수 있죠. 강다니엘은 수우파의 MC지만 진행자라기보단 가이드에 가깝습니다. 댄스 배틀 자체가 생소할 대중에게 친숙함을 주고 집중하게끔 끌어주죠. 현장에선 댄서들을 정리하고 흥을 돋워주는 게 방송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강다니엘이 자연스럽게 쓰는 배틀 용어들은 수우파를 더 재밌게 만드는데요. 제작진이 용어들을 설명해주는 자막을 쓰지 않는 건 아쉽지만 확실한 건 강다니엘이 댄스와 배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 강다니엘은 배틀 때 백업 백업 락 락 백 오픈은 배틀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댄서들이 스테이지 위로 올라올 때 MC가 물러서라는 뜻에서 외치는 말입니다. YGX 예리와 코카앤버터 제트선의 배틀에서 예리가 성공을 한 뒤 무대에서 물러나지 않자 제트선의 동료들이 무대 위로 올라왔고 강다니엘은 이를 보고 백오프를 외쳤습니다. 락은 댄스 씬에서 MC들이 호응을 유도할 때 쓰는 여러 추임새 중 하나입니다. 배틀에서 기본은 호응과 리액션, 강다니엘은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호응으로 배틀의 온도를 유지시키는 중입니다. 라치카 가비와 후계 아이키의 대결에서 쓴 용어도 놀랍습니다. 아이키의 무대 후 강다니엘이 말한 묵은 비트 킬링, 비트에 맞춰 동작을 맞추는 걸 비트 킬링이라 하는데요. 아이키는 비트가 끝나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비트에 맞춰 춤을 추는 묵은 비트 킬링을 했죠. 강다니엘은 이를 알아보고 묵은 비트 킬링이라고 외쳐 아이키의 무대를 더 눈여겨보게 했습니다. 강다니엘이 대본에도 없는 배틀 용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던 배경엔 그의 과거가 있습니다. 강다니엘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비보잉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강다니엘이 속한 비보잉 동아리는 학교 축제나 행사마다 출연했고 이웃 학교 행사 때도 초청될 정도로 실력파였다고 하는데요. 강다니엘의 비보잉은 학원을 다니면서 일취월장했습니다. 비보잉에 미쳤던 강다니엘은 기본기를 잘 쌓기 위해 근육을 만들며 춤기술을 배웠고 학원 문이 닫을 때까지 춤을 췄습니다. 강다니엘의 과거 비보잉 영상을 보면 탄탄한 기본기 위에 날렵한 기술이 눈에 띕니다. 수우파 제작진은 바로 이런 점을 눈여겨보고 강다니엘을 MC로 발탁했습니다. 댄서와의 소통도 중요한 배틀인 만큼 춤과 배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했고 중재 능력도 필수였죠. 또 경연인 만큼 부담스럽지 않은 진행 실력과 대중과의 거리도 가까워야 했습니다. 강다니엘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유일한 아이돌, 기대 이상으로 잘 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객 없는 경연에서 관객의 역할까지 해내는 점이 인상 깊은데요. 배틀의 MC이자 배틀의 일부가 된 강다니엘이니 수우파의 신의 한 수일 수밖에요. 모두가 한 번쯤은 궁금했던 그러나 스치듯 지나갔던 그 호기심을 해결해 드릴게요. 우빈의 리듬 파워.